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하얀 등대 쪽입니다. 하얀 등대에서 제가 오늘 유튜브 팬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몰랐는데 제가 마스크하고 모자까지 착용을 다 했는데 좀 젊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저를 알다고요. 그래서 지금 낚시를 좀 하는 거 본께네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저인데 캐스팅을 한번 배우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 나가서 한 몇 마디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봐 보고 캐스팅을 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일같이 있는 기회는 아니고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만나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제가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악수나 한번 하고. 아, 요새 이약서 해야 돼. 자,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본인이 참 내를 이렇게 알아볼 때 너무 감사하죠. 그죠? 제가 예. 평소에 진짜 뭐 백일돔 낚시 뭐 이런 것도 많이 뵙고 뭐 그 낚시 포인트 소개 같은 것도 많이 뵙거든요. 근데 실제로 진짜 마스크 끼고 계시고 모자 쓰고 계신데 그냥 진짜 딱 보자마자 딱 알아봤어요. 캐스팅을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캐스팅을 좀 가르쳐 좀 교육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캐스팅을 가르쳐 줄 건데요. 중간에서 두 가지 더 캐스팅이 나올 거예요. 세 가지. 토탈 세 가지 캐스팅이 나올 텐데 한 가지 캐스팅만 전적으로 하는 것을 모습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본인이 낚싯대를 한번 잡아봐요. 어떻게 잡는 거 보면 내가 그것부터 다 봐야 돼요. 자, 카메라에서 열로 좀 떨어졌어요. 예. 자, 한번 감아보세요. 스톱. 예. 자, 여러분들이 캐스팅을 할 때 한번 해보세요. 저 안 만났다고 생각하고 본인들이 그냥 캐스팅 한번 해보세요. 저 안 만났다고 생각하시고. 자. 아까보다 멀리 안 갔습니다. 네. 바로 요 앞에 떨어졌습니다. 감아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감아보세요. 자, 시청자분들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그 오타 난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낚싯대가 저를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본인이 캐스팅 할 때 본께네. 지금 요래가 쳤습니다. 요래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날렸어요. 이 낚시는 완전히 우타가 가든지 좌타가 가든지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캐스팅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낚싯대 와가지고 낚싯대에서 낚시채비를 다 끝나고 지랭이를 다 달아놓고 캐스팅을 하겠다 이란다면은, 그러면 저를 앞에까지 내려놓고 난 뒤에 한 1m 한 2-30 정도 주세요. 길이를 추하고 초리대하고 1m 한 2-30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m 50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서 베일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어주겠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지금 나타났죠. 자, 이럴 때는 왼쪽이죠. 베일이 지금 왼쪽에 가 있죠. 자, 베일을 오른쪽 편에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편에 열고. 자, 여기에서부터 미끼를 달아서면
미끼를 달았다 이란다면은 현장에서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낚시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렁이를 달았다 이란다면은 1번 초리대를 시선을 하시고 같이 머리를 따라줍니다. 이렇게. 자, 머리를 따라주게 되고 여기에서 한 2, 30초가 머물죠. 자, 2, 30초 머물고 나면은 여기에서 캐스팅 들어갑니다. 하나, 여기에서 내 어깨만큼 벌리 나눠 놓고 캐스팅 들어갈 때는 왼발을 하나, 둘, 셋 하면서 여기까지 뽑죠. 자, 내 어깨만큼 벌려줍니다. 내 어깨만큼 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2, 30초가 멀리 했을 때 여기에서 자, 오른팔이 지금 이렇게 굽었지요. 오른팔에 자, 이 지금 요팔은 지금 쫙패가 있습니다. 자, 쫙패가 있는데 이게서 제가 캐스팅 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하나, 둘. 자, 사살만치도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네, 나를 60은 더 되지 싶은데 아무리 봐도 자, 여기에서 이제 본인이 한번 캐스팅 한번 해보세요. 잠시만 놓고 자, 다시 감아가지고 들을 테요. 자, 본인이 이제 다 해봐요. 본인이 알아서. 됐고, 저도. 머리 정수리, 라이, 이 팔 쫙 뻗고, 항상, 자, 하나, 둘, 셋. 자, 금방 캐스팅은 지금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는데 발을 띄지를 않고 발을 끌었어요. 발을 금방 끌었어. 이렇게. 신발을 끌었거든요. 신발을 끌으면 제대로 캐스팅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감아주세요. 자,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줄이 어떻게 오고 있어요? 지금 줄이 저쪽 변에서 오고 있죠? 네. 예, 왼쪽에서. 그러기에 캐스팅을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을 했죠. 네. 예, 자,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요 옆에 아이가. 자, 금방 이 발이 이렇게 끌어도 오타가 나. 금방 주습변에서 오잖아. 예.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그 발을 할 때. 예. 딱 뛰면서, 그러기 때문에 몸은 빳빳다. 낚시 때도 45도. 이렇게 45도. 자, 뒤에 사람, 항상 사람을 중심을 하고. 그렇지. 자. 하나, 둘, 셋. 네. 자, 감아주세요. 네. 네. 자, 빨리 감으세요. 뒤에 지금 배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쉬어 가지고 감아주세요. 자, 또 옆에서 오죠. 그렇죠? 자, 내가 캐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촬영에 들어간 게 굉장히 지금 당황되고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석가나가 되면 자, 줄만 봐도 지금 쪽바로 돼가 있잖아. 줄만 봐도 쪽바로 돼가 있지. 이게 뭐야?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하고 방송 마치도록. 머리 정수리에다가 올리고. 오라이. 하나, 둘, 셋. 딱 했을 때 끝나는 이 자체가 지금 요래 딱 돼 있어야 돼. 요래 딱 돼 있어. 자, 감아봐. 지금 이 줄 자체는 바람에 날리고 지금 저 바깥에서는 지금 바람이 굉장히 심해. 바람이. 자, 나중에 되면 이게 뽕돌 자체가 맨몸에 써야 된다 하는 걸 이제 본인들은 알게 돼. 자, 오라이. 자, 잠시 놓고. 내가 한 가지 더 캐스팅을 하나 더 보여주고. 그거는 네가 하지 말고 이런 거를 있다 하는 거를 내가 한번 보여줄게. 자, 아까 전에 멘트로 앉아서 자, 내가 지금 숨겨놓은 것도 있어 게스팅 하나가 지금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 있어. 그거는 다음에 만났을 때 이게 한 150m 니리 정도 줄 감기는 거 있으면 내가 지금 이 니리 작아서 온 것 같아서 줄 자체가 자 여기서 자 앉아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우리 유튜브 팬분께 제가 하는 모습을 앉아서 캐스팅 하는 거를 좀 서비스로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자 그대로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왼발은 그대로 있습니다. 왼발은 지금 그대로 있고, 오른발. 앉기 위해서 내 어깨 만침 지금 버려집니다. 자, 왼발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오른발만. 그쵸? 자, 여기에서 앉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앉아서면, 내가 손는 자체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여기로 오세요. 낚싯대 있는데. 자, 오늘 저랑 이렇게 캐스팅을 몇 번 해봤습니다. 자, 캐스팅을 해본 결과에 본인들이 캐스팅 한 거와 제가 지금 교육적으로 했던 거와 어때요? 차이점이? 일단 아직은 제가 처음 이렇게 배워본 거라서 익숙치는 않아서 잘 네. 아직까지 일단 비거리는 확실히 두 배 이상 늘었고 뭔가 편안한 것 같아요, 던질 때. 던질 때도 편안하고, 비거리도 더 늘어나고,
굉장히 좋겠죠. 본인들이 앞에 캐스팅 하던 거를 배우겠습니까? 오늘 저인데 하던 거를 배우던 거를 이제 앞으로 하겠습니까? 어떤 앞으로 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예. 다음도 또 많이 그리고 배워서. 예 그리고 캐스팅만 전적으로 배우고로 온다 이란다면 저인데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평일 때. 평일 때 토요일 일요일 금토일은 안 됩니다. 송정 백사장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캐스팅을 좀 많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는 또 다음에는 일이 아무리 봐도 더 커지고 한다 이란다면은 거기에서 줄이 한 150m 뭐 이런 식으로 한 200m 간격이 있는 것 같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줄 자체 내를 제가 좀 더 풀어보는 쪽으로 더 힘을 강요해서 그때는 핑크 글러브 때 딱 차고 와서 지금 오늘 핑크 글러브가 없는데 핑크 글러브 있어야 이게 저인데 다치지 이 손이 째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또 본인도 핑크 글러브 그거 얼마 안 주면 살 거예요. 거기 꼭 필요가 합니다. 본인도 그래 오늘 같이 이렇게 그러고 이제 만약에 낚시하고 가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낚시하고 집에 갈 때요? 예. 쓰레기는 꼭 다 챙겨가지고 예. 그래 낚시터에서 또 쓰레기를 많이 있다 해가지고 불을 튀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단 예. 그것도 정상인데요. 또 거기 쓰레기를 튀움으로써 대기오염이 발생되죠. 그러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잖아요. 두 가지가 겹치잖아요. 네, 그런 건 안 좋잖아요. 그래, 내 시대기가 아니더라도 한 개라도 좀 더 주수 가는 습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제가 캐스팅을 많이 갈추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뭐 오랫동안 시간은 아닙니다. 잠시 동안 해서 이렇게 갈쳐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또 친구분들은 앞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는 제가 꽝을 안 치도록 저한테 연락만 주게 된다면은 지금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4월 달 거의 말경쯤도 됐는데요. 지금까지 현재까지 송정에서 도다리 강도다리 낚시 하는 게는 지금 전부 다 꽝이 없습니다. 내가 교육으로 했을 때 지금 한 분도 지금 꽝이 없습니다. 그만큼 낚시 교육을 잘 시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뭐 친구분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오시게 된다면은 저를 전화번호를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송정의 하얀 등대 오시면은 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으면 송정 죽도공원 앞에서 깜상을 찾아보세요. 깜상. 송정의 깜상이 누구십니까? 하고 그 송정 그 죽도공원 앞에서 찾으면은 대반에 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해 준 데 대해서 깊이 감사합니다.